크록스맨이 돌아왔다. 크록스맨 시즌2. 이제도 오재현, 변준영, 박지훈, 서명진, 두경민, KBL 최고의 가드들과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MBC 스포츠 플러스의 김일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주 DB 프로미의 두경민 선수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크록스맨 나와주세요. 대표님! 뭐야? 팀 유니폼 맞추면 팀 조끼 다섯 장 콜? 안 돼, 안 돼. 여섯 장? 어? 일곱 장? 어? 여덟 개! 일곱 개, 일곱 개, 일곱 개. 오케이, 일곱 개 콜! 슈팅 교지! 안 해, 안 해. 팀 잡건만? 한 장? 한 장. 농구공룡. 스톱! 연예인의 하단 내용 강조. 지금 비시즌이잖아요. 네. 네.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저희는 팀 합류를 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. 네. 가족들도 구경 와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. 크록스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현중 형이 현역 때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저처럼 정규리그 MVP는 한번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. 좀 아쉽고요. 네. 프로 선수의 자존심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복장이 이렇게 촌스러운 건 처음이에요. 스터프라는 유니폼 업체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 유니폼은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. 제가 그린 거 그대로 나온 유니폼입니다. 누가 봐도 네가 그렸어. 아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유니폼을 입고 뛰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자 유니폼은 스타프! 오늘 또 마지막 경기를 대하는 또 각오 뭐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죠. 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기분 좋게 집에 가겠습니다. 더 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하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이기고 나서 현중이 형한테 뭐 이런 세레모니를 좀 얼굴에다가 제가 후배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서 농구에 대한 관심을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또 연결이 돼서 좀 더 좋은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단히 재밌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세요. 형이야. 크록스
소리가 나셨어요? 아, 기름지가 못해요. 다음 경기는 한 4점에서 5점 정도 먼저 넣고 현준이한테 쳐주려고. 어, 저 오두방정이 말린다. 오두방정이 말려. 어, 열매 미칠 것 같아. 스토프는 오로지 농구만 만든다. 그래서 농구인들의 체형하고 농구인들의 그런 몸 아는 부분을 다 채워줘. 지금 유니폼 너무 가볍고 편한데 내가 못하는 거야, 내가. 아, 힘들어요. 저 운동을 아예 못해가지고. 농구가 제일 좋은데? 아니요, 팀을 복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. 진짜 일주일 됐어요, 일주일. 제가 재활하다가 이제 복귀했어요. 슛도 오늘 처음 써봐요, 거의. 진짜로. 쪄가지고 Thank you.
장난이다 지금. 아, 두경민 장난 아니야. 그렇다고 스타프가 유니폼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다고 일반적인 티셔츠도 많이 해요. 모자도 하고 원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. 저 한번 믿고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. 아까 4점 말했잖아요. 분량이 있으니까. 박지훈 선수도 네. 비슷하게 이제 2차전 준다 라고 했다가 3차전에 7대0으로 말렸거든요. 그리고 저 7대0으로 이길 생각이거든요 지금. 한번 공격이 다 끝낼 생각이에요. 어떻게든 힘들어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낼 생각이에요. 제 공격부터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생각 끝내볼게요. 알았어. 5번에 마무리를 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동작을 까먹었어. 아, 여기서 배운 거야 가지고 써보려고. 두경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두 선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쁘신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또 이런 좋은 기회로 인해서 농구를 또 알릴 수 있고 저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, 유종의미를 거두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. 그렇죠. 더 집중하고 더 두 배 떠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도 진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? 자, 유종의미를 못 거뒀습니다. 시즌2 마지막 경기를 보게 돼서 영광이었고요. 시즌3도
재밌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비시즌이라서 아, 질 줄 알고 간당간당 했는데 역시 프로는 프로더라고요. 크록스맨을 응원했는데 져가지고 좀 아쉬웠고 오늘 경기 재밌게 잘 봤습니다. 크록스맨 화이팅! 크록스맨 화이팅! 화이팅!